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민입니다. 짠빼기! 자, 오늘은 내돈내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수툴이 있었거든요. 요거 굉장히 인기잖아요. 작년에 이게 출시가 되면서 이 작은 사이즈, 낮은 사이즈가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뭐 주군소 이런 데도 막 나오면서 거의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분 안 계실 정도로 굉장히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수툴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높이가 높아지면서 또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툴 테이블, 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저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원터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폴딩이 되면서 수납을 할 수 있다. 아 그게 장점이 너무 좋은 장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각지면서 모양이 무슨 오각형도 아니고 육각형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약간 이 수납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넣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팰리세이드에도 이게 이거 하나 넣을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체어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닌 이런 정사각형의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두께도 별로 차이 없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굉장히 제가 이런 수툴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 수툴의 장점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테이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테이블이 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DM을 보내가지고 여기에다가도 맞는 테이블을 좀 제작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사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무참히 씹히면서 제가 이제 DM은 그 이후로는 안 보냈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이 이제 매드독에서 만든 테이블입니다. 이 수툴에다가 테이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연결하는 겁니다. 높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높이는 약간 낮아. 낮은 낮는데 이 높이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낮은 의자를 사용하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와 이거는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예, 호환은 되지 않는 그런 높이기 때문에 요 의자를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 테이블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매드독의 폴딩 수툴 테이블입니다. 요 제품이고요. 물론 누군가가 원해서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좀 캠퍼들의 마음을 아는 그런 업체들은 좀 잘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방까지 주고요. 이 가방에다가 이 폴딩 테이블이랑 같이 수툴이랑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가방이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고 가방의 크기도 생각보다 좀 넓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나? 그러면 완전 땡큐겠죠? 자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자,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뭐 이게 스티커 찍찍이는 뭐 안 들어가지만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수납을 하면 돼요. 홀딩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저 이게 사실은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납할 때 테트리스 할 때는 훨씬 더 용이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가방도 또 있으니까 또. 그래서 요거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할 때 수툴을 이렇게 요게 근데 잘 열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약간 잘 안 열릴 때가 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낄 때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열어주면 열어주고 이쪽도 열어주고 해서 꽉 열어야 돼요. 이렇게 꽉 열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카키색으로 아주 굉장히 예쁘게 사왔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그냥 올려만 주면 되죠. 여기 이 부분 여기다 껴주기만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안 맞냐 근데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랜턴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솔캠으로 그냥 테이블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저는 뭐 솔캠용 테이블도 있고 뭐 IGT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테이블 안 해도 되고 저는 수납용으로 아이스박스를 올린다든지 쿨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서 사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옆에다가는 또 이제 뭐 시에라 컵이라든지 그런 거 달 수 있게 이렇게 봉이 하나 달려 있어요. 여러모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다.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무조건 테이블에다가 연결을 지어서 사용만 가능한데,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자를 갑자기 뭐 사용해야 될 때가 갑자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저쪽에 뭐 의자를 뭐 갑자기 써야 되는, 뭐 불멍할 때 써야 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갑자기 의자를 써야 되는데, 요거에다가 이 다리를 이렇게 폴딩을 해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쓰고 뭐 그런 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거 메쉬가 좀 약해 보인다. 메쉬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네.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이게 두 개 다 해서 5만 원이 안 하거든요. 네, 4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4만 원대에 이런 수틀도 쓸 수 있고 테이블도 쓸 수 있고, 저는 이제 요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저거는 이제 방출을 하든지 안 쓸 겁니다.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매드독 캠프의 폴딩 수틀 테이블 짧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는 그런 테이블일 텐데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한번 안내 말씀 드릴 겸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짱캠핑은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밤!